질환이 무서운 거는요. 이게 정말 심각해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증상이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혈관이 정말 한 70% 이상 막힐 때까지는 증상이 전혀 없다가 갑자기 좁아지면서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까지 이어질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구나. 이게 방금 전까지만 해도 멀쩡했던 사람이 이렇게 갑자기 쓰러져서 돌연사할 수 그렇지. 있다는 게 무섭죠. 진짜 너무 무서운데 그러면은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평소에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될까요? 일단 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은요. 사실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과 같은 만성질환 있으신 분들은 그거 관리를 제일 잘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1번 중요한 거. 그 다음으로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유진아 씨처럼 이렇게 운동도 관리. 꾸준히 열심히 해주시고요. 좋은 음식 드시고요. 그리고 특히 기름은요. 안 좋은 기름은 멀리하고 좋은 기름을 가까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네. 먼저 우리가 안 좋은 기름이다라고 하면은 이제 동물성 지방을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제 포화 지방, 그다음에 튀김이나 도넛 같은 데 많이 들어 있는 트랜스 지방 같은 게 이제 대표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런 기름들은 중성 지방 수치, 그다음에 LDL과 같은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여서 혈관 질환을 아주 악화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반대로 좋은 기름이다라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아유, 뭐. 좋은 기름은 나는 많이 아는데. 동물성이 안 좋다 그러면 당연히 식물성이죠. 딩동댕. 식물성 지방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나쁜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고 혈액순환을 개선시켜주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런 불포화 지방산 같은 경우에는 우리 혈관 건강을 위한 필수 영양소가 됐지만 체내에서는 합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식품을 잘 챙겨서 드셔야 되겠습니다.